되게 옛날 김밥 같아 맛이. 나 소풍 가서 먹었던 김밥에 그냥 지단 많이 들은 거. 약간 추억 돋긴 한다. 아, 여기는 경주의 겨울이 김밥입니다. 이렇게 건물이 생겼네요. 옛날에 저기 어디 무슨 관광단지 같은 데서 줄 겁나게 서고 먹었는데 이제는 줄을 안 서도 된다고 합니다. 아, 그때 불친절하고 참 재밌었는데. 두 줄 먹을까? 응. 아니면 1인당 두 줄이야. 진짜 엉망진창이다 안에. 역시나 젓가락은 딱 맞춰서 두 개 줬네. 나 세 줄 시켰는데. 이 집은 무슨 젓가락이 무슨 한 입에 쳤나. 너무 웃기지 이거. 옛날에는 하나도 썼나?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었는데. 아니야, 옛날에도 이렇게 딱 맞춰서 줬는데 누가 하나만 더 달라니까. 아 맞다. 인원수에 맞춰서 드려요. 짜증나가지고 주긴 줬던 것 같은데 그때 겁나 짜증 났던 것 같아요. 아, 우리 입맛이 변한 걸까요? 김밥집이 너무 맛있는 집이 많아진 걸까요? 피크닉 왔어요. 아줌마 혼자 오셨나 봐요? 아줌마? 아, 망건이. 이게 세 줄이 얼마야? 햄도 들어가 있는 거. 하여튼 내가 상상했던 그 맛이 안 나와. 옛날에 그 맛은 안 나는 걸로. 요즘 너무 날고기는 김밥이 많아서. 그러면 잔이 씨는 한 줄 겨우 먹겠네. 세 줄이나 샀는데 어떡해. 그러게. 맛이 뭐 별로네 어쩌니 하면서도 되게 꼭꼭 씹어서 맛있게 먹네. 되게 옛날 김밥 같아 맛이. 나 소풍 가서 먹었던 김밥에 그냥 지단 많이 들은 거. 약간 추억 돋긴 한다. 점점 맛을 느끼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요즘 맛있는 고급 김밥은 아니고 입맛 저격이겠는데? 고급 김밥 아니라? 그리고 아 그래서 그런 것 같다. 바로 한 맛이 아니고 소풍 가면 점심에 까먹잖아. 아니 우리가 만든 게 좀 오래된 건가 봐. 그걸 타면 맛없는 건 아니야. 맛없는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알고 있던 맛이랑 틀릴 뿐이야. 그래도 젓가락은 쉬지 않네. 맛이 있어. 이렇게 피크닉 기분이 나서 그런지 소풍 갔을 때 생각이 난다. 근데 계란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좀 배부르다. 또 허언증 시작됐네. 좀 이제 배부른 드립 치면서 꼴대기는 터지게 씹어 먹으면서. 근데 내가 계란을 워낙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맛있긴 하다. 점점 먹으면서 너는 리뷰가 항상 바뀌더라. 처음에 막 갸우뚱하더니 막. 근데 이걸 진짜 바로 싼 걸 먹으면 옛날처럼 맛있을 것 같아. 나는 왜 계속 꼬다리를 먹는 거야? 내가 꼬다리를 안 먹으니까. 그래서 배부른가 보네. 이게 배려지. 배려. 배려와 사랑. 네가 꼬다리를 좋아하잖아. 그리고 내가 꼬다리를 먹은 적이 없는 거야. 눈물 나? 아, 된장국 하나. 아, 눈물 나? 어? 아이씨. 뭐 들어. 꼬다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것 뿐이야. 꼬다리에 사랑까지 있어? 응. 아까 요 김. 김이 비린내가 나. 아니, 너 계속 뭐라고 단점 찾으면서. 딱 소풍 갔을 때 맛이야. 아니, 점심시간 까먹을 때. 그니까 너 지금 계속 단점 짜지면서 먹는 데서 다 먹어가. 근데 이 맛은 요즘 애들은 모를 거 아니야. 요즘 김밥 사서 소풍 가나? 몰라. 또 꼬다리네. 아 진짜 꼬다리 다 네가 먹네.
꼬다리 뭐 사랑이래요. 어머 어. 대박이야 지금 거. 아니 뭐 야 너 진짜 심하다. 제일 커. 제일 컸어 꼬다리 중에. 이거는 너 보면은 5점 만점 중에 그냥 5점 준 거야. 됐어. 네 리뷰는 하나도 믿기지도 않고 들을 필요 없어.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. 야, 이 꼬다리 한 번 더 잘랐어야 되는 것 같다. 이러고 봐. 또 단점 얘기해.